NC 다이노스의 새끼 공룡들이 전남 강진으로 모였다. 드래프트와 트라이아웃을 통과한 49명의 선수들. 숙소를 배정받고 새 유니폼도 받았다. 몇 달 못 본 사이에 살을 많이 뺀 김영복 선수.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? 근데 괜찮냐? 너 무슨 코치 같아. 이제야 실감이 난다. 훈련에 앞서 그라운드를 고르는 선수들과 코치 그리고 감독. 내 목표를 갖고 또 내가 나중에 어떤 선수가 되겠다는 거. 드디어 처음으로 운동장에서 마주섰다. 잘 잤나? 예. 마음의 준비들 됐고. 예.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 안에는 잠재력이 누가 얼마큼 있는지도 몰라. 무한정의 잠재력이 있다고. 그 잠재력을 야구장에서 끌어내라고.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야구 외의 것들은 모두 날려버린다. 자, 빠르게! 가지 말고! 이제 막 알을 깨고 나온 NC 다이노스. 전문가들은 말한다. NC 다이노스가 빨리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좋은 성적을 내는 게 급선무라고. 경험 많고 실력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는 게 중요하다고. 하지만 김경문 감독은 여기에 자신의 색깔을 더한다. 시작은 힘들겠지만 어린 선수들의 실력을 키우고 명문 구단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. 저도 감독 생활 8년 하면서 아직도 배움이 많은데요. 딱히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과연 우승을 많이 한 팀이 명문인가? 또 팬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는 팀이 명문인가? 짧은 시간에 우승을 약속하기는 아직 섣부르지만은 제가 약속드리는 거는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팀 칼라 그리고 그런 야구를 팬들에게 꼭 지킬 수 있도록 또 제가 그 약속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밤이 늦도록 훈련은 계속된다. 연습인 동시에 평가의 시간.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 1군 행을 보장받는 건 아니다. 훈련이 끝날 때까지 경쟁은 계속된다. 맞춰서 회전이 아니라 이제 볼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오면 안 돼. 오는 볼을 짧게라도 공을 내가 때린다라는 습관을 알았지? NC 다이노스엔 어린 선수도 많지만 사연이 있는 선수도 많다. 한 번의 실패를 맛보았기에 지금 이 순간이 그들에겐 더 절실하다.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방망이를 휘두르는 선수들. 이들에게 NC 다이노스는 꿈을 꿀 수 있는 기회이자 꿈을 이룰 수 있는 무대이다. 저에게 NC 다이노스는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기량을 다 펼쳐보고 그렇게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. 제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게 해준 그런 팀 같아요.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구를 하면은 제 인생이 너무 좋은데 야구를 못하게 된 계기가 있지만 이제 NC라는 팀이 생기면서 제가 다시 야구를 하게 됐잖아요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. 야구. 야구는 국경을 막론하고 사람들을 열광시킨다. 야구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. 저에게 야구란 제 플레이로
많은 팬분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저에게 야구라는 야구인 것 같아요. 어떤 이는 야구를 드라마라 하고 어떤 이는 삶이라고 한다. 야구는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알려주기도 한다. 저에게 야구란 인생의 나침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좋은 쪽으로 많이 가게끔 새로 저에게 또다시 도전하게끔 또 때로는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. 반성하게끔. 누군가의 어릴 적 꿈, 환상. 야구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다. 제가 생각하는 야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꿈이 한데 어두워진 그 무엇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직접 야구장을 찾아가서 야구를 즐기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그 야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고요. 야구를 좋아했던 꼬마의 꿈이 야구단을 만들었고 그 야구단은 우리에게 꿈을 안겨줄 채비를 한다. 팬들의 꿈, 선수들의 꿈, 도시의 꿈. 새롭게 탄생한 NC 다이노스가 모든 이의 꿈을 멋지게 쏘아올릴 그날을 기대해본다.